안녕하세요. 에클란 타이틀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 액상 그러니까 리퀴드 밴디지 다음으로 신통방통한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뭐다 아시는 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. 저처럼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요즘 다육이들 많이 키우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손톱이 많이 갈라지거나 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피가 나고 갈라지고 깎이고 저도 지금 손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. 예전에 손 예쁘단 소리 참 많이 들어서 제 손을 잡고 싶어 했던 분들도 많은데 제 손이 이렇게 거칠거칠 네. 카페테리아 5년 만에 정말 손이 어디 가면 이렇게 감추고 싶을 정도로 손이 많이 상했어요. 그런데 제가 요 제품을 알고 나서 아주 손이 좋아졌어요. 한동안 또 잊고 살다가 요즘 너무 손 관리를 안 해서 거칠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생각이 났어요. 저희 작은 아들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. 워킹 핸즈라고요. 정말 좋아요. 이게 좋은 이유가 또 뭐냐면 보통 이렇게 핸드크림 같은 경우 어디 가실 때향 나는 거를 바르시잖아요. 이거는 핸드크림이긴 하지만 워킹 핸즈예요. 그러니까 일할 때 바르는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.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. 여기 보시면 향도 없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막 스티키, 막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, 찐득한 것도 없고요. 또 저자극성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일할 때 발라도 냄새도 없고 찐득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음식을 만지는 사람들이 도중에 이거를 발라도 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. 저희 가게 일하시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추천해드리면 다 사셔서 다 좋다 그러세요. 그러니까 다육이 키우시면서 화분 많이 다루면서 손이 거칠어지시거나 또 밭간일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요 그림에 보면 요만큼만 발라도 3주만 바르면 아주 효과를 볼수 있다고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 뭐 3주까지 안 가도 한 1주만 발라봐도 정말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. 이 핸드크림은 향이 없고 손을 일할 때 또는 일하는 도중에 일하고 나서 바르는 크림입니다. 정말 강추하는 크림이에요. 한국에도 있는지 제가 찾아보고요. 혹시 없으면 제가 나중에 제 구독자 선물 드리는 행사할 때 이걸 보내드릴게요. 다다음 주에 저희 엄마가 아버지하고 같이 미국에 놀러 오시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제가 발라볼게요. 이렇게 손톱 피나고 까지고 벗겨지고 뭐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. 요거는 크림 타입이에요. 이렇게 크림 타입이 있고 또 크림 타입 떠서 쓰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로션에 튜브 타입도 있어요. 로션에 튜브 타입을 사셔도 되고요. 로션의 튜브 타입은 조금 더 약하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래서 쓰기는 사실 더 좋아요. 이거 이렇게 뭐 여러 명 공용으로 쓸 때는 로션 타입이 좋고 혼자 쓸 때는 어차피 손 깨끗이 닦고 바르는 거니까 요 크림 타입이 더 좋아요. 근데 이제 같이 뭐 직장에서 쓴다 그러면 로션 타입을 사셔서 공유해서 쓰시면 좋겠죠. 워킹 핸즈고요. 여기 아까 그림에서처럼 조금만 살짝 요 정도만 바르셔도 이렇게 주로 손 등부던 사실 요손 끝에 요런데 이렇게 발라보시면 아주 바를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근데 냄새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바를 때 굉장히 부드러운데 느낌은 없고 손이 참 끈적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럴까 샥 스며드는 느낌? 손이 다시 샤샤샤샤샤샤 손잡고 싶은 느낌이 나게 아주 부드러워집니다. 정말 일주일만 바르면 손 까칠한 거 상처난 거 많이 없어지거든요. 꼭 바르세요. 제가 이 선인장 꼽힌 거를 보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제 손이 너무 거칠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꽃들한테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 보러 갔다가 급하게 사서 또 이렇게 언박싱. 언박싱은 좀 이상하지만 제품 소개를 하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. 꽃 너무 예쁘죠? 꽃도 감상하시고요. 요 워킹 핸즈 꼭 사서 써보시고요. 제가 다음에 구독자 선물 잔치를 한번 할때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애틀란타 소식을 전하는 애틀맘 신통방통 핸드크림을 보여드렸습니다.